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특정 장소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데려다 줬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누가 특정 장소에 데려다 줬나요? 라는 그 누구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장소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그 사람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집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Who took you to 장소, 이 장소를 다양하게 넣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그 질문은 누가 데려다 줬느냐라는 후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워다 주다 혹은 데려다 주다 라고 얘기를 해서 특정 장소에 탁 하고 데려다 주는 거는요, tak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A라는 주어가요, B라는 대상을요, 그 C라는 특정 장소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라는 거를 주어 take, 대상, to,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어라는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ake의 과거는 took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took, 대상, to,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B라는 대상을 C라는 장소에다가 A가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A라는 대상을요, 아예 질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누구라는 걸로요. 그럼 누가 B라는 대상을 C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Who took 대상 to 장소인데 이번에 B라는 대상을요, 상대방으로 한정 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Who took you to 장소? 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너를 C라는 장소에다가 데려다 준 거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다가 다양한 거 넣어가지고요, 야, 너를 대체 누가 데려다 준 거야 그 장소에?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회사에 데려다 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누가 당신을 회사에 데려다 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장소 회사 넣어서요, Who took you to work?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한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work? The office 혹은 the compan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ho took you to work? 누가 회사에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은요, 그렇죠, airport입니다. 근데 airport 앞에는 여러분이 the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Who took you to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질문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o the airport? 해서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Who took you to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re 있습니다. 그런데 그 there 앞에는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쵸, to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ho took you to there? 이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o를 빼서 거기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took you ther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there?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집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집이라는 거는요, 하우스라는 것도 있지만 집으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은 이 come back home 이거를 모를 텐데 come back to home이 아니고 come back hom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to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who took you to home이 아니고 who took you home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took you home. 한 번만 더. 시작. who took you home. 해서 누가 집에 데려다 줬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도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 당신을 그 장소에다가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who took you to 장소인데 거기나 집에는 to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work?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o the airport?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there? Who took you home? Who took you home? 누가 공항에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그죠? Who took you to the airport?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까지는 걸어서 데려다 준 건지 버스로 데려다 준 건지 차로 데려다 준 건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떻게요? 누가 공항에 차로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운전해서 데려다 줬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drive에 과거를 넣어서 who drove 대상 to 장소로 얘기를 하면 누가 그 대상을 장소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줬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o drove you to the airport? 라고 물어보면 누가 당신을 공항에다가 차로 데려다 줬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drove you to the airport? 라고 얘기를 해서 take 대신에 drive라는 동사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누가 회사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라는 질문 who took you to work?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으로 혹은 거기로 회사로 이렇게 특정 장소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로 라는 건 아직 안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로 여러분이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 때는요, take이란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데리고 오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bring이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ing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서 과거로 물어봐야 되니까 who brought you her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o brought you here?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대상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죠. 누가 거기에 데려다 줬습니까? 누가 집에 데려다 줬습니까? 이런 질문들 Who took you to 장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